감사합니다. 김경호 기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 부천 시민들이 이렇게 김경호 씨로 환영을 하시는군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김경호 씨 한창 전국 투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근데 그 콘서트 중에 혹시 이 인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천 제가 상당히 행사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저번에, 그러니까 98년도, 예. 그러니까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음반 나왔을 때, 인천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룹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드럼하고 여기 기타 치고 있는 친구가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는 원래 이 락음악 분야에 재능 있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인천과 이렇게 인연이 깊다는데 박수 한번 안 주십니까? 네. 이번 김경호 씨 앨범 타이틀이 4-2000 AD. 예. 우리가 그 새로운 밀레니엄을 많이 준비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가수가 자기 앨범 타이틀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4-2000 AD라고 쓰는 걸 보면은 남다르게 2000년을 준비하고 있는 가슴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글쎄요. 2000년이 되면 네. 일단은 좀 안 좋았던 저의 사고방식 같은 거 아니면은 어려웠던 일들 한번 제가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락 음악에 판치는 애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2000년 1월 1일이 되면서 꼭 하고 싶은 일? 물론 저는 락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 제가 또 관심 있는 쪽에 그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아니 근데 김경호 씨가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평상시에 그 김경호 씨의 연주를 들어보면요, 비에 비유하면은 이슬비처럼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소낙비가 막 쏟아붓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끝나는데 그 소낙비 부분에서 보여주는 제스처는 뭐 최고의 댄스 가수 못지않은 그런 제스처인데 정말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 가요 콘서트 진행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진행자 입장에서 2000년에 저도 변신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좀 물어봐 주실 수 있겠어요? 예. 2000년 1월 1일 날 어떻게 예. 하시겠습니까? 지금 2000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열심히 준비해서 저도 춤과 노래를 겸비한 댄스 가수 MC로서 MC로서? 네. 그래서 그때는 김경호 씨를 다시 한번 모셔서요 듀엣으로 우리가 댄스와 함께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머리를 열심히 기르세요. 그러면 김경호 씨하고 저렇게 같이 머리를 흔들면 좀 어울릴까요?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씨 이제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이 애타게 김경호 씨의 다음 곡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 끝으로 짤막하게 앞으로의 계획 좀 들어볼까요? 남아있는 일정대로 그 변함없이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 원하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음악으로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늘 예. 늘 락커로서 우리 관객 여러분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는 김경호 씨의 다음 곡 어떤 곡입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호응이 필요한 곡들만 할 겁니다. 저와 함께 머리를 사정없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미리 발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껏 한번 이 무대를 장식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아무 부담 없이 김경호 씨께 가요 콘서트의 남은 시간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운 콘서트였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